첨단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도입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훈옥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4년 전보다 높아졌고요.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더 관심이 갑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계획하셨고 얼마나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네,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2017년에 중장기 정부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선거에 적용하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올해 1월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공모하여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현재는 분석 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나 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투표에 더 적용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활용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건데요. 다수가 공유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투표한 후 그 결과를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네. 예, 그 투표 내역을 다수의 블록체인에 공유하면 분산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투표 종료 후에 후보자, 정당 등이 개표 결과를 직접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 여부와 투표 기록도 저장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장점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 시스템이 실제 투표에 적용된다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가장 큰 효과는 투표 내역에 대해서 후보자, 정당 등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중 투표와 투표 부인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투표 내역을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이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서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범사업은 선거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사례로서 블록체인 투표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향후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있었잖아요. 네.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기존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투표 내역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수집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이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보자, 정당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선관위와 모두 투표 내역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유권자는 선관위가 공표한 투표 결과에 대해서만 단순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은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이 이해관계자가 접근 권한을 갖고서 투표 내역을 또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투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개표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표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투표 시스템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사례로 보면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전 국민들한테 전자아이디 시스템을 발급을 하고 또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KSI라고 해서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라는 게 이제 넓은 의미의 블록체인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경우에는 포데모스라는 정당이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아구라 보팅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은 2016년에 텍사스주 자유당 대선 후보 선정과 유타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덴마크, 호주, 러시아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었네요. 예, 국내도 곧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시스템이 언제, 어디에서 처음 활용될 예정일까요? 예, 이번에 개발하는 블루인 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파일럿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면은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중소규모 단위의 선거에 좀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네. 그 시범 운영이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게 되면은 2019년 이후에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그 블록체인을 적용해가지고 정당 경선이나 대학총장 선거 등 그 높은 공공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점차 확대된다면 이제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를 하는 풍경이 익숙해지는 날이 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계획과 개발 현황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은옥 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